안녕하세요. 댄스 스포츠 프로페셔널 라틴 김용 프로입니다. 김윤주입니다. 예, 우리 윤주 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배워서 지금 근 거의 한 10년 정도 춤을 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댄스 스포츠를 전공을 해가지고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에서 유명한 성신여자대학교 무용학과를 지금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러 오늘 왔는데요. 오늘 이곳 장소는 저의 스튜디오 3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활동으로 수업 영상만 찍다가 오늘 강의하는 거를 오랜만에 찍는데, 저도 어떤 것을 할까 생각 고민을 하다가 가장 댄스 스포츠에서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 이 자이브 춤을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동작의 피규어에 대한 내용들과 그거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더하고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동작 순서대로 하면서 설명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자이브라는 춤은 스윙 액션이 굉장히 강하죠. 스윙이라는 뜻은 그네라는 뜻인데, 이 뭐 여러 스텝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자이브라는 특성상 이 락의 퀵과 킥으로 해가지고 트리플렉션 스텝들이 나옵니다. 이 트리플렉션, 발 자체가 세 번을 스텝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동작은 아니에요. 그냥 한 발 더블 스텝으로 한 상태에서 동작들도 할 수 있지만, 트리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같은 박자 안에서 발을 하나 더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호흡들을 잘 조절하면서 바운스 움직임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건 잘 보시면 힙 스윙부터 한번 저랑 같이 윤주생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몸풀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힙 자체가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힙 자체가 체중이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 상태에서 트리플 액션, 샷의 동작을 한번 해본다면, 첫 번째 발을 디뎠을 때 우리가 그냥 찍고서 가게 되면 숨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발 도대가 굴리는 숨 쉬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지금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발 자체가 굴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면 롤 케이크,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롤처럼 말아서 가는 것처럼 발바닥도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리는 발로 인해 이동돼서 가고, 또 굴리는 발로 인해 이동돼서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관절 이동이나 아니면 바운스 액션을 이 표현들을 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현상들을 보여주면 그냥 찍고서 가게 되면 숨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춤 자체가 굉장히 터벅터벅 하는 느낌들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잘 굴리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상태에서 메랭게 액션이죠. 내가 힙은 체중에 있고 다리부터 먼저 간 상태에서 엇박자인 이런 느낌, 엇박에 대한 표현들, 체중이 밸런스가 반듯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걸 잘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첫 번째 발은 우리가 그냥 이게 차차차 샷세 동작들도 여러 가지 춤들이 있지만 차차차 같은 경우는 박자가 반박자 반박자 한박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이브 특성상 바운스 액션을 좀 더 맛깔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다리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4분의 3, 똑같은 반박자인데도 4분의 3에 대한 시간을 좀 더 가져가기 때문에 첫 번째 발은 좀 많이 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굴리는 힘으로 인해 바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발은 살포시 뛰었다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굴렸다가 그 다음에 이동되고, 굴렸다가 그 힘으로 이동되고, 굴렸다가 이동되는 모습들이 편안하게 동작 자체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춤에 대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도 약간 선수춤도 포함은 돼 있지만 그 안에서 더 자연스러운 쇼셜 누구와도 잡았을 때 편안하게 하는 이런 동작들을 구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힙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체에서 비롯돼서 상대한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했을 때도 샷의 동작만 한번 해볼게요. 힙 자체가 느껴진 상태에서 그 힘으로 굴리는 느낌들을 만들어주고 그 힘으로 옮겨주고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아 퀵 누가 인위적으로 몸 자체가 내가 다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힙이 그네 타듯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모습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앤을 합니다. 락앤. 락이라는 동작은 이제 우리가 굴릴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뭔가 흔드는 느낌 그런 이 동작 자체에서 느꼈을 때 잘 보시면 뒤로 났을 때 내가 자세를 또 룸바처럼 뭔가 세트를 하거나 유지시켜 주시면 안 돼요. 갔다가 바로 오는 모습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다리는 너무 높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체중만 갖다 바로 보고 그 다음 반대쪽 다리도 바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 앤 바로 들게 되면 힙 자체를 바운스를 못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스윙 그 다음 바운스 메렝게 액션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표현들이 어떤 것이 정확한 베이직이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뒤로 간 상태에서 앞으로 룸바처럼 제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체중 자체는 앞으로 옮겨졌겠죠. 그 상태에서 뒷다리가 그만큼 빨리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힙을 서로가 옆으로 뺍니다. 그럼 다리는 어떻게 돼요? 막 앞쪽으로 데리고 오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카운트를 락 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락 앤 R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하나에 대한 몸에 대한 쓰임을 더 보여주면서 그 힘으로 옮겨지고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앤 라 앤 어 퀵가 퀵 앤 퀵가 퀵 아 라 앤 어 퀵가 퀵 아 퀵가 퀵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정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잘못된 경우를 먼저 보여준다면 라 앤 하면 힘이 벌써 들려져 있기 때문에 가라앉은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카운터를 얘기한 대로 해주면 시작 락 앤 어 퀵가 퀵 아 퀵가 퀵 아 락 앤 어 퀵가 퀵 아 퀵가 퀵 오케이.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색하게 안 해본 동작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게 오토매틱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동작들을 힙을 들었다가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기본 몸에 대해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했다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브 우리 1번부터 19번까지가 인터내셔널 루틴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루틴은 뭐냐면 전 세계 춤을 추는 전 세계 댄스포츠를 하는 전 세계 국가가 이 동작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테크닉 구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동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현재 쓰는 동작들은 1번부터 60번까지 알아야지만 어디 파티장에서 재미있게 논다고 하지만 근데 뒷번호 20번부터는 전부 우리가 바리에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대중화된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다른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특정 동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사인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에이션은 서로가 약속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1번부터 19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거를 쓰더라도 댄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동작이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춤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번 자이브 4-way rock이라는 동작을 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선 4-way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포지션 이름이거든요. 그럼 포지션에 대한 우리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공부해보면 남자의 기준점으로 여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45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바로 PP라고 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반듯하게 쓴 상태에서 우측으로 45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CPP라고 해서 카운트 프롬 나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잘 보시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45도를 연 상태에서 뒤로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follow-awa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핸드테인드 하듯이 이 상태에서 90도 한 손을 잡고 아이다라든지 핸드테인드 할 때 팔을 90도 모습으로 이렇게 핀 상태에서 보면 이게 바로 open follow-away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follow-away라고 하잖아요. 그럼 close hold 한 상태에서 동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jive 이 손 잡을 때도 아무렇게나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을 치켜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아치형 아치형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만드는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손바닥입니다. 아랫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서로가 이 푹신푹신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딱 받쳐준 상태에서 세워주면 뒤에 있는 목을 누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손을 아무렇게나 잡게 되면 춤을 추다 보면 이게 몸 자체가 근육 자체가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손에서 벌써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손바닥이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몸을 세워주는 영상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수신호를 줘야겠죠. 예, 바로 락앤을 하게 되면 이 상대가 준비가 안 한 상태에서 이게 힘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 동작인데 예비 동작을 한번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스윙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동작이죠. 7나 8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락이란 동작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텐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보면 남자 손 보면 좌측은 지금 손바닥을 넣겠고 우측에 대한 손은 우리가 손가락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윤주쌤을 이 다리를 힘이 펌프하듯이 저쪽으로 데리고 오려면 제 손가락을 한번 잡으세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윤주쌤이 어떻게 하면 내 몸쪽으로 반동을 들어온 상태에서 내뱉을까? 이 손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춤 자체가 딱딱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사나 바차타나 메렝게 여러 가지 이 라틴 댄스를 보면 다 리더된 느낌으로 인해 편안하게 여성을 데리고서 춤을 추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윤주쌤을 그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그 혈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내가 찾습니다. 그래서 퍼 올리면서 그 다음 내뱉는 모습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투박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약간 굴리면서 그 힘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 동작을 한 상태에서 7, 나, 8, and rock. 오케이. 서로가 몸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45도가 열려야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춤을 출 때 45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45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몸 자체가 다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다리를 지금 저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갔다가 바로 앞다리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달됐을 때 반대다리를 들지 않았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간 상태로 룸바처럼 제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힙을 내빼면 어떻게 돼요? 다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힙이 자연스럽게 간 상태에 따라오게끔 해줘야지 이거를 바로 내가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시작. 7, 9, 8, and lock, and kick, kick, and kick, kick 하면서 부드럽게 jive, follow, lock 이란 동작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 5, 6, 7, 9, 8, and lock, and kick, kick, and kick, kick.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동작은 이제 follow, lock 에서 throw. 던지는 스로어웨이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지는 동작이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시작. 45도가 틀려있는 상태에서 남성 스텝이 여성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여성을 그대로 대각선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남성이 낚아채는 동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윤주쌤 몸을 이따가도 방향을 바꿔서 보여주시면 몸이 넘어가는 걸 느끼고서 그다음 돌려주셔야지 몸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바라볼까요? 저만 바라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throw away라는 이런 뜻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주쌤이 계속 가다가 몸이 넘어가려고 했을 때 제 손을 잘 보시면 이게 그냥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브는 제 가운데 손가락 윤주쌤 손을 잘 보세요. 이 가운데가 구멍이 있어서 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요. 룸바나 차차차나 이 오픈홀드로 되어 있는 춤은 그 피스톤 작용이 때문에 주사기 작용이기 때문에 손 자체가 손목이 구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빳빳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자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내려져 있는 것을 퍼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 자체 모양들도 조금씩은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룸바 같은 경우는 손은 여성분들이 빳빳하게 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자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 손가락을 퍼올릴 수 있는 이런 스프링 같은 역할을 잘 보여줘야 돼요. 한번 보여주면 시작. 라겐나 하나 둘 셋. 이거 보였습니까? 예, 여기서 자이브 액센트는 2하고 4에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락엔 퀵과 퀵엔. 오, 이 상태에서 여성분들 같으면 바로 지나가는 거는 이제 스텝만 하는 거고 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남자가 히프를 띄우면 띄워지고 가라앉으면 가라앉고 띄우면 띄우고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힘으로 사선 방향으로 부드럽게 샷의 동작을 이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선 사선으로 동작이 이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And lock and kick kick and kick kick. 이렇게 해서 동작들이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이 살짝 사선 방향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4로의 스로의 동작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 링크 앤 락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링크라는 동작은 만나는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로 퍼트너를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서로가 또 느끼면서 원상복귀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때 방향을 조금씩 틀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앤 락 앤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작을 만나는 동작이 바로 링크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링크 동작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1번부터 3번 동작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5, 6, 7, 9, 8, and lock, and quick, quick, and quick, and lock, and quick, quick, and quick, and quick, and lock, and quick, quick, and quick, and quick. 하면서 스윙도 느껴지면서 물이 흘러가는, 쏟아지는 느낌들을 계속 지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은 이제 남성 손이 왼팔로 리더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왼팔에서 여성이 우측으로 돈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서 right in left입니다. Change of place. 장소를 바꾼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텀 같은 경우는 룸바에서 스파텀 같은 경우는 남자 기준점으로 인해 지금 여성이 우측으로 돈다고 해도 제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 동작은 스포턴 투 레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손을 이제 잡은 상태에서 저는 돌지 않고 언더암 턴을 돌았잖아요. 이때는 언더암 턴 투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갑니다. 왜냐면 여성만 돌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인지 오브 플레이스 여성만 지금 돌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hange of place, right and left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여성은 그 상태에서 4-way lock을 보여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 4-way lock이 계속 나왔죠. 그 상태에서 남자는 이 손가락 돌 때 항상 이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돌려줘요. 마찰력이 많을수록 여성들을 못 돌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손가락만 잡은 상태에서 여성이 돌아가는 그 헤드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팔 자체가 제가 해준 만큼 자연스럽게 이 팔 자체가 풀어지셔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너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느껴지면 안 돼요. 풀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작들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이 바로 Change of Place, Right and Left입니다. 한번 보시면 시작. Lock and Quick과 Quick. 그 상태에서 이제 손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호흡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제 손이 부드럽게 놉니다. 부드럽게 감겨진 상태에서
멋지게 남자가 홀드하는 것처럼 손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자세 자리를 바꿔서 한번 볼게요. 시작. 락 앤 휘각 휘익 휘각 휘익 하면서 흐름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락 앤 휘각 휘익 앤 휘각 휘익 하면서 서로 바디가 느껴진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까 스로우의 동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 스텝이죠. Change of place, left and right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게 되면 이때 조심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때 각도는 하프틱 각도로 됩니다. 왜냐면 남자가 왼손으로 쥐고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춤이 남자 왼손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동작이 이 상태에서 직각을 돌고서 돌게 되면 이게 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힙에 대해서 비롯된 상태에서 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인위적으로 내가 각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left and right는 어떻게 하냐면 하우키틱 방향으로 남자 파트너가 사선 방향으로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힙 자체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듯이 사선 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면 시작. 앤 락 앤 퀵가 퀵 앤 퀵가 퀵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이때 바운스가 있는 동작인데 삼바라든지 아니면 이 자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헤드에 대한 웨이트, 이 헤드롤이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룸바 같은 경우는 수직 운동일 때 그대로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만 자이브 같은 경우는 이 헤드 자체가 편안하게 가는 쪽에 대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만들어서 동작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에서 right and left, left and right를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And lock and quick, quick and quick, quick and lock and quick, quick and quick, quick. 오케이, 지금 전부 다 텐션을 받고서 했거든요. 아무쪼록 텐션을 받으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흘러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 아메리칸 스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이브란 춤이 미국 춤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라는 그래서 이 자이브의 종주국이 미국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국 스윙 댄스를 이제 선수 춤으로 만들어서 이제 영국에서 자이브라는 춤을 만들었는데 자이브 춤 자체가 여러 가지에 대한 바운스가 있는 춤들을 갖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춤 자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믹스 댄스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춤들을 많이 짝꿍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핀 자체도 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핀은 우리가 축을 이내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게 360도를 한 번에 도는 것이 아니에요. 트리플 스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작. 락 앤 휙각킥 하면서 각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도까지만 도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등을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트리플 스텝을 하면서 남은 이 90도를 저한테 바라보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하면서 윤주쌤 저까지 360도를 돌아볼까요? 돈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게 뻣뻣하게 동작이 끊어지게 돼요. 왜냐? 돌고 나서 내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여분에 대한 뭔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다 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터벅터벅 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각도를 먼저 한번 보면 시작. 라 앤 퀵가 퀵 앤 퀵가 퀵 하면서 부드럽게 360도를 스텝으로 인해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스텝은 한 번에 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허키킥도 마찬가지고 룸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돌고 나서 한 번에 180도를 돌지 않습니다. 항상 나눈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서 나머지 45도를 돌기 때문에 항상 춤은 스텝마다 나눠서 각을 도는 거지 한 번에 다 돌면 치명적인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 텐션을 봤을 때 남자가 여성 거를 다 해주려고 하는데 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진자에서 리더자가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주쌤이 저한테 밀고서 들어오잖아요. 그 남성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뭘로 받아주면 들어오는 것을 손으로 막 받아주는 것이에요. 손은 풀어줍니다. 항상 춤은 손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바디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서 받아주고 손은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윤주쌤이 어디까지 오나 잘 보세요.
라겟 하나 둘 셋. 정말 굉장히 잘 보시면 제가 울타리를 한번 펜슬을 쳐볼게요. 굉장히 지금 가깝게 있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윤주쌤이 제 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바닥을 퀵하면서 제가 체중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가까워야지만 제 바디에서 느껴지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까워야지만 이게 그 순간적인 도는 맛이 나오지 조금이라도 거리를 먹게 한 번에 멀게 한 번에 껴요. 그러면 동작 자체가 이게 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디와 바디가 만나는 그 스페이스, 공간 활용을 우리가 항상 잘 느껴야 돼요. 뭐 키가 크건 작건 이건 뭐 몇 센치 이게 수학적인 게 중요해요. 이 댄스는 항상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상태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합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아 남자에 대한 체중 이동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느껴서 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춤 자체가 더 찐득찐득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낯선 남녀가 이렇게 만나기까지가 이게 쉽지 않지만 근데 춤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고요.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1초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운스로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회전에서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힙이 들려진 상태에서 내려지고 반대로 가고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 아메리칸 스피드는 똑같아요. 항상 기본적인 액션은 힙이 지금 뒤에 있죠. 그 힘으로 앞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보내준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순간적으로 무릎을 다 핀 상태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힙 자체가 들려있는 상태에 도는 시점에서 이제 잡으시면 제 다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 다리는 많이 들면 그 다음 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면서 내리면서 어때요? 복숭아뼈 옆에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인해 부드럽게 내가 동작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 뻣뻣하게 핀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춤 자체가 날아가는 느낌이죠. 내가 힙스윙이 된 상태에서 무릎으로 컨트롤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And rock and a quick a quick a quick 윤쌤 순간적으로 잘 보면 무릎 자체가 바운스가 잘 이루어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더라도 그냥 가만히 감각이 있는 것이 돌면서 무릎 자체가 부드럽게 압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잘 보시면 돌 때 또 너무 앞만 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돌면서도 파트너가 뒤에 있기 때문에 돌고 나서 뒤에 있잖아요. 등 자체가 저한테 약간 주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준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뒤에 있는 거를 느끼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만 너무 이렇게 쏠리게 되면 등 자체가 지금 굽어져 있잖아요. 그 춤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스피드도 굽고 왜냐면 등 자체가 돌고 난 상태에서 등이 약간 낙하산 피듯이 피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몸 자체가 퍼올리면서 할 수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몸 자체가 그대로 동작이 되게 되면 몸 자체가 스피드가 제어 반대입니다. 우리가 춤을 잘 추는 게 뭐죠? 이 중력을 내가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증가를 했으면 그거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아메리칸 스피드는 몇 번을 하더라도 실수가 안 되고 굉장히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And lock and a quick quick and quick quick and lock and a quick quick and quick quick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자연스럽게 동작들을 지금처럼 보여주시면 아메리칸 스핀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스핀에 대한 회전이 아무쪽이 있기 때문에 바디에 대한 숄더도 더더더더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보여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멋지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게 되면 돌면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아무쪼록 항상 여유롭게 팔 자체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체에 대한 느낌으로 동작들이 비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메리칸 스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작 7번 스텝입니다. Change your hand behind back입니다.
손을 서로가 바꾸는 동작이죠. 이것도 먼저 스텝을 한번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파트너를 피한 상태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자이브는 남성이 여성들을 함조로 리더를 굉장히 경쾌하게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리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어떻게 하냐, 파트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서로가 부딪히겠죠. 그럼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하냐, 남성이 그거를 밀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밀쳐볼게요. 락앤 윤주쌤을 제가 어때요? 밀치죠. 밀치는 힘으로 인해 제가 탈출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파트너를 저한테 데리고 왔다가 밀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잡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 특징을 가지고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동작만 하면 손이 락앤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모르는 이런 손 동작이 나오고, 남자 손이 이런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멋지게 이렇게 홀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주쌤을 한번 제가 밀쳐볼게요. 파트너를 데려오면서 밀쳐주면 손 자체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락에 퀵과 퀵 앤 퀵과 퀵 락에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바로 change of hand behind back. 예, 7번까지 순서를 했는데요. 예, 초급 동작이 stop and go까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가 딱 절반 했는데 좋았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있는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